빨리 올라오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고. 저희 일행들이 무전을 받았거든 지금. 다행히 마비 됐다는데. 번쩍돼? 번쩍을 아예 못 찾았는데. 어? 이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군요. 자, 일단 이쪽부터 먼저 합시다. 아, 옷도 이걸 입었구나. 땀이 이거 많이 차는 옷인데. 야, 제가 그냥 위에다 할게요. 어디, 여기가 집중적이에요? 오케이. 아, 인파수가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됐죠? 시원하죠? 조금 있으면 후끈을 꺼내질 거예요. 평소에 산을 좀 많이 안 타셨나봐요. 이제 살라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조대원들은 주말에만 활약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몇 번이나 이 태백산에 오르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한 5,600번까지는 센 것 같은데 10년 전 이후로 세본 적이 없거든요. 한 1,000번은 넘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만 1,000번을 넘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이제 소원을 빌고 하긴 하는데요. 뭐 항상 소원이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 건강하는 거. 그 다음 또 이 만사 형통이라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걸 기원하고 있죠.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뭐, 아직까지는 뭐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니까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모두 내려간 시각. 한 외국인이 천재단에 남았습니다. I climbed many mountains in Korea. I've walked the Baekdudaegan. Right now I'm making a book. Yes. So mountains of the Baekdudaeg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gether. Life is short, life is only once, so we should try to follow our passion and dream and not follow what everyone else says you should do. So, what did your heart say to you? I said, come to Korea and discover the, not Hoyeonjigi, but similar. 허리 잘린 백두대간을 사진으로 이어가는 푸른 눈의 외국인. 빛바랜 구호가 돼버린 민족의 소원을 새삼스레 일깨워줍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월요일 새벽,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리산도 3대가 더 걸쳐야 볼 수 있겠는데, 여긴 더 심한 것 같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힘차게 떠오른 태양이 희망을 안겨줍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됐어요.